안녕. 오셨어요? 어. 여기야? 예. 잠시만요. 아까 너무 추웠어. 어? 이거 좀 솔깃한데? 뭐가 좀 있어? 아니, 이거 좀 보세요. 최초 발견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청소하려다가 발견하셨다고요? 그 처음엔 누가 이런 데다 가방을 버렸나 싶었죠. 아, 보다시피 저 오수면을 뚜껑은 무겁고 이 손잡이도 없어서 이 장비 없인 절대 열 수 없거든요. 청소할 때 아니면 전혀 열 일이 없다는 거네요. 청소도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안 하는데도 태반이고요. 이 오수매널도 이 병원 개원하고 처음 연 걸걸요.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건데. 이건 뭐 뼈가 성한 데가 없네요. 죄다 부러진 게.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라. 이 정도면 집단 구타 수준이죠. 상습폭행을 당했거나. 그 사체 DNA 나오는 대로 실종 신고된 청소년들부터 대조해봐. 네. 야. 아,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장난당해? 뭐 이 새끼야. 아, 기가 기가 뒤질라고 미쳤나요? 그래? 야, 죽고 싶어서 그러냐? 좀 기어오르지 말라고. 저 혹시 이 학생 아직도 이 위층에 사나요? 아, 기웅이 학생? 아, 얘 여기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나갔어요. 현 거주지가 여기로 돼 있던데. 에이 무슨. 여기 안 산 지 10년은 된 것 같은데. 하필이면 너희 아버지가 근무하는 이 병원 오수매놀 아닌가? 야 그래가지고 날 찾아온 거야? 야 막말로 내가 정말 그랬다고 치자? 그럼 내가 여기 숨겼겠냐? 발견되면 이렇게 의심받을 게 뻔한데? 공식 SNS에 이런 제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찰도 못 잡는 무시무시한 가출팸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걔들이 절 죽일 거예요? 이것도 장난일까요? 아니 일단 만나자고 쪽지 한번 보내볼까요? 야 근데 이거 저번 제보보다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네. 응. 그래 빨리 보내봐 지금. 보내볼까요? 응. 3일 전부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제부터는 연락도 안 돼. 실종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선 기다리란 말뿐이고 그러다 SNS 쪽지 보고 혹시나 해서 나와봤지. 가은이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살인까지 하는 가출팸이 있다는 건 거짓말인 거지? 근데 온이형 뇌는 그런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온이형? 그게 누군데? 이 바닥에서 그 형 모르는 애는 없어요. 겁나 살벌하거든요. 온이형이 이번에 누구 차례지?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살인을 시킨다는 소문도 있고. 받아. 결속력을 다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나간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는데. 하지 마. 살려줘, 살려줘. 아, 근데 왜 오니 형이라고 불러? 그 오빠 손목에 일본 도깨비 모양의 문신이 있거든요. 졸라 무서운.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 오니 형. 그 뱀 죽어진 아무도 몰라요. 주기적으로 옮겨서. 근데 진짜 있는 거 맞아? 귀신이란 소문도 있던데. 우리 가면 야자. 우리 가면 야자. 사후 경직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걸 보면 죽은 지 채 이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약게 묻어서 들짐승들이 사체를 많이 훼손했고. 그래도 지문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네요. 멍자국이 많고 곳곳에 골절이 있는 게 맨홀에서 발견된 실업화된 사체랑 사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명수. 진짜 명수였어. 오니팸? 오니 형이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살인을 시킨다는 소문도 있고. 결속력을 다진다나 뭐라나. 나간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오빠 손목에 일본 도깨비 모양의 문신이 있거든요. 졸라 무서워. 설마 그 오니 형? 제보를 받습니다. 이가은 양의 행방을 아시거나 손목에 도깨비... 오니가 리더로 있는 가출팸에 있었다고? 네. 들어보니까 돌아가면서 살인을 시킨다는 말이 있던데. 오니 형이 시킨 대로 누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아니요. 오니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안 잡혀요. 설령 사람을 죽여도 오니 형은 빠져나가는 방법을 다 알거든요. 오니 형은 진짜 무서운 형이에요. 진짜 도깨비처럼. 부계가 일치한다는 건 아버지가 같다는 거니까 형제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야산에서 발견된 사체와 맨홀에서 발견된 사체 DNA의 부계가 일치합니다. 조진수. 명수야! 명수야 괜찮아? 그럼 부경역 근처 야산에서 발견됐다는 사체가 진수 동생 그 꼬맹이란 거예요? 뻑치기, 아리랑치기, 조건사기 이런 건 다 주로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범죄니까 주무대는 here, here, and here. 그 중에서도 주거지는 사체가 발견된 야산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이곳일 확률이 커. 거리에 먹이 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건 여자아이들인데 온이라는 아이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렇다면 그 여자아이들을 감금하기 쉬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옆에 야산?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걸. 다 제 잘못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다니 뭘? 얼마 전에 명수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네 형인데 10년 전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우리 형을 죽인 게 오니 형이야. 우리 편 리더. 어떻게 알았어? 야야, 내가 그 새끼 어? 죽여서 맨홀에다 던졌어. 그 조진수라고. 동생이랑 고아원에 사는 찌질이 새끼였는데 감히 내 앞에서 눈깔에 힘을 주더라고. 그 꼴에 성깔이 있다 이거지. 왜? 안 웃기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소용없어. 그때도 경찰들 계속 삽질만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신고해봐야 경찰은 그 형 절대 못 잡아. 그럼 어떡하게. 불쌍한 우리 형 내가 복수해줘야지. 안돼 명수야, 너무 위험해.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 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조명수 형 조진수를 권기용이 죽였단 말이지? 명수가 저한테 다 얘기한 걸 알고 술 납치했어요. 옆방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추더니 명수야! 명수야 너 왔지? 명수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명수를 본 게. 명수는 죽어서 맨발로 끌려나갔어요. 분명히 오니페 마지트에 명수 신발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선물한 회색 스니커즈예요. 야, 미리 알고 얼굴을 가렸다? 자, 어? 잠깐만. 삥뜯 껴서요.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놈이야? 이미하면 파묻을 거예요. 파묻어? 얘처럼? 조명수도 아는구나? 같은 뱀이니까요. 본 죽게 됐지만 오니 형에 대해 입 열었다가 어디 파묻힌 것 같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니지, 권규용이! 뭐냐?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도. 96년생이니까 당신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이거든. 하여튼 나쁜 건 빨리 배운다니까. 그래서 가출팸 애들 중에서도 촉법소년인 애들만 골라서 살인을 시킨 거지. 처벌 안 받는다고 꼬셔서 니네 팸 애들이 다른 여죄를 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네. 여죄가 있어야 불죠? 병수, 우리 위에서 스스로 찌른 거예요. 근데 칼에는 이가은 지문이 묻어있던데. 오니 형이 시켰어요. 우리가 처벌 안 받으려면 이가은한테 뒤집어 씌워야 한다고. 죄송해요. 무단 가택 침입, 강도, 방화에 살인 교사 및 방조, 뭐 기타 등등 강력 사건 그랜드 슬램 달성하시고, 아 이러다가 범죄 올림픽 금메달 따겠네. 아니야, 야 이 정도면 너 빵에서 팔순잔치 하겠다야. 야 이 새끼들아. 깜짝이야. 오갈 데 없네. 팀 같은 것들 걷어줬던 가민의 뒤통수를 쳐? 내가 너네 가만히 둘 것 같아. 걱정 마. 저 자식 이제 끝났어. 네가 세운 범죄의 왕국은 끝나셨어요, 이 꼬맹아.